과거에는 왕가와 귀족들을 위한 특산물이었지만 현재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초콜릿이죠. 초콜릿을 판매하는 회사는 정말 많지만 그중 프리미엄 브랜드로 유명한 벨기에 출신의 고디바는 1926년 문을 연 이래로 최고급의 초콜릿을 만들어 이름을 알려왔습니다. 우리의 미각을 자극하는 맛있는 고디바 초콜릿, 과연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재미있는 역사와 사실들을 숨기고 있을까요? 1926년 피에르 드랍스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과자점을 창립합니다. 피에르는 속에 알맹이가 있고 겉을 초콜릿으로 감싼 프랄린이라는 디저트를 만들게 됩니다. 피에르가 만든 프랄린이 바로 여러분이 고디바에서 맛볼 수 있는 초콜릿 중 하나죠. 현재에도 피에르가 만든 이 프랄린 레시피는 처음 그가 만들었던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고디바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품목 중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레시피를 유지해오는 게 대단하네요. 1937년 드랍스 부부는 세상을 떠나고 세 아들이 가업을 이어받아 계속 장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고디바는 세련된 광고와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포장된 제품을 쇼윈도에 진열하는 등 고급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벨기에의 프리미엄 초콜릿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이기 위한 마케팅 덕분에 지금의 고디바가 있을 수 있었던 셈인데 마케팅의 힘이 강력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디바라는 이름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지금까지도 사용되는 이 이름은 레이디 고디바 이야기로부터 영감을 받았습니다. 고디바 부인은 잉글랜드 코벤트리 지역의 귀족 부인이었는데 당시 영주였던 남편이 무리하게 세금을 걷어들여 백성들이 고통받자 남편에게 세금을 감면해주길 간청하죠. 남편은 그녀를 조롱하며 나체로 영지를 한 바퀴 돌면 생각해보겠다고 합니다. 고디바는 고민 끝에 영주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말을 타고 나체로 영토를 돕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되고 부인이 마을을 돌 때 그녀를 쳐다보지 않기로 약속하게 되죠. 드랍스의 세 아들 중 요셉은 이 이야기로부터 깊은 감명을 받았고 1945년 상호명을 고디바로 변경하게 됩니다. 물론 말을 탄 레이디 고디바가 있는 로고도 빼먹지 않았죠. 고디바가 해외 진출을 시작한 것은 1950년대부터입니다. 고디바가 세계 3대 프리미엄 초콜릿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일찌감치 더 큰 규모의 시장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이었죠. 고디바가 생산 지역마다 맛이 다르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미국에서 판매하는 고디바는 유럽에서 판매하는 고디바와 맛이 다르다는 썰이 있습니다. 고디바는 벨기에와 미국에 각각 공장이 있는데 유럽은 사탕으로 만든 설탕을, 미국에서는 사탕수수로 만든 설탕을 초콜릿의 원료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고디바 측은 정제하게 되면 같은 성분이 되고 벨기에와 미국 모두 같은 레시피를 사용하기 때문에 맛의 차이가 날 일은 없다고 주장하죠. 황금귀에 이은 황금혀가 생각나는 순간이네요. 고디바는 초콜릿을 어떻게 만들까요? 우선 평균 1년 정도의 시간을 제품 개발에 소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고디바가 자랑하는 셰프 쇼콜라티에 5명이 새로운 제품의 컨셉을 만들고 여러 번 초콜릿을 만들어 테스트하고 맛을 다듬어 내놓죠. 이 과정을 거치면 공장에서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고디바는 매년 30개에서 40개의 새로운 초콜릿 레시피와 11개의 시즌 한정 제품을 내놓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게 사실은 누군가의 노력이 들어간 것이었다는 걸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는 사실이네요. 고디바에서 술도 만드는 것 알고 계셨나요? 리큐르의 일종으로 달콤한 초콜릿 맛이 나는 술입니다. 1993년부터 고디바는 초콜릿뿐만 아니라 커피와 비스킷, 리큐르를 판매하면서 사업을 확장했죠. 고디바 술은 초콜릿을 녹인 것에 알코올을 넣어서 증류시킨 술인데요. 고디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먹어볼 만한 술입니다. 안타깝게도 국내 고디바 매장에서는 판매하고 있지 않아 미국이나 일본에서만 구매해야 하죠. 고디바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초콜릿을 꼽자면 아마 트리프와 프랄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트리프는 가운데에 견과류나 크림을 넣고 초콜릿을 원형으로 둘러싼 제품이고 프랄린은 하트 모양, 빗방울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는 초콜릿으로 초콜릿 안에 속이 들어갑니다. 이 두 종류의 초콜릿은 고디바의 대표 품목이자 고급 선물로 사랑받고 있고 유해에도 가나슈나 까레 등의 초콜릿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급 초콜릿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는 고디바,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비록 2008년 터키 식품업체에 인수되어 오랜 역사를 이어온 유럽 초콜릿의 환상은 깨져버렸지만 여전히 레이디 고디바의 사랑의 정신이 담긴 초콜릿을 만들어 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초콜릿을 먹는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을 통해 행복과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죠. 또한 전통을 그대로 물려받아 창립자의 레시피를 따라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항상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새로운 레시피와 디자인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초콜릿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고디바,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길 기대해봅니다.